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박광준 신부라고 해요.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느님의 기다려 교육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죠? 사울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 사울왕은 하느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함께 키우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다려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이라고요? 기다려 교육. 강아지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산책을 할 때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쌩 하고 와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 차를 보고 차에게로 달려가.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주인이 기다려 라고 해서 이 강아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강아지를 기다려 라고 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강아지에게 보호자가 이제 곧 돌아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라는 신뢰, 믿음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한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저 멀리서 블레셋 군이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블레셋 군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은 저 멀리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점점 병사들은 무서워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사울왕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아주 급하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내가 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울왕의 생각이었어요.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온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어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이 직접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꾸짖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님도 살면서 정말 기다리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먹으려고 사발면에다가 물을 큰데 사발면에 3분간 기다리시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빨리 먹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발면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요. 화장실이 어디 있지?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모든 칸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기다리기가 어려웠죠? 오늘 사울왕은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하느님께 본인이 직접 드린 거예요. 하느님의 법, 율법을 어기게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사무엘이 기다려 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실수인 것 같지만 하느님은 이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꼭 한 가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왕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사울왕의 잘못은 바로 하느님의 분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느님을 떠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지키는 친구들이 되는 것을 더 원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느님이 나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고 하느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희망하는,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Yes, we need.